지난 15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 수색 12일 차인 26일에도 구조 인력 500여 명이 투입돼 수변과 수상, 항공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5일 첫 실종 신고 이후 누적 인원만 3만여 명. 소방 장비와 군장비, 굴착기 등 중장비 13,0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26일 오전 11시 기준 경북 지역 인명 피해는 사망자 25명, 실종자 2명으로 구조당국은 헬기와 드론, 보트, 수색견 등을 총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쳤습니다. 흙더미에 매몰된 주택과 침수된 농경지의 피해 복구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유실된 농경지의 진입로를 메우고 밀려내려온 토사를 치우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농기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와 트랙터 등 농용 장비를 활용해 매몰된 배수로와 진입로를 복구했습니다. 주요 인사는 물론 사회단체, 개인 봉사자 등도 피해 현장 곳곳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강원도 인제군 새마을지회 등 타 지역에서도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아와 축사와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사과밭 등에 흘러들어온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